각 브랜드별 5.0 배터리를 끼웠을 때 과연 누가 가장 오래 갈까? 이것도 진짜 궁금한데 바로 지금 하나씩 꼽아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주피터 충전 송풍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어요. 3만원대라는 저렴한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괜찮아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소비자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반영을 해서 새로운 제품이 또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고요. 우선 이번에는 이렇게 각 브랜드별 배터리 변환 젠더 없이 바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으로 네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지금 네 제품 모두 다 스펙이 동일하니까 제가 직접 한번 열어서 구성품은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리고 디자인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전부 다 열어봤고요. 대충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구성품은 모두 다 동일하니까 한 제품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바람을 불어내는 용도로 쓸 때는 이렇게 2단계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 쓰고 싶을 때는 앞에 이 노즐만 꼽아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길게 꼽아서 쓰시게 될 경우에 허리를 덜 숙여도 되다 보니까 그거는 선택에 맞게끔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링 같은 경우는 여기 구멍에 홈이 맞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고무라서 이렇게 모으시면은 이렇게 체결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홈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걸리도록 하신 다음에 밀어서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딱 체결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되고요. 자, 길게 쓰고 싶으실 경우에 이 중간 연결대를 꼽으셔서 똑같이 돌리시고, 여기에다가 다시 요거를 끼우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돌리면 이렇게 길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나머지 여기 있는 부품들은 요거 같은 경우는 흡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흡입 호스인데요. 요 옆쪽에 측면에다가 꽂고요. 돌리시고, 그 다음에 앞에 틈새 노즐이나 넓은 노즐을 꼽아서 흡입을 하면서 청소를 할 때 쓰는 용도고, 요렇게 흡입으로 사용하실 때는 앞에 노즐을 빼시고 여기에 흡입망을 꼽아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흡입했는 게 이쪽을 통해서 여기에 다 모이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퍼가 달려있어서 난중에 모인 이물질들을 비워낼 수 있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제품에 좀 눈에 띄는 게,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튜브 바람 넣는 게 이 지금 노즐 앞쪽에 장착을 했던 방식이어서 좀 불편하다는 말씀이 많으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튜브 노즐을 바로 입구 쪽에 이렇게 장착을 해서 튜브 바람을 넣을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 같은 경우는 미러키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권색 같은 경우에는 도시 배터리가 장착이 돼서 바로 작동이 되는 방식이고, 그리고 하늘색은 마키다 배터리, 노란색은 디월트 배터리가 바로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BL 모터, 브러시리스 모터로 출시가 되었고요. 눈에 띄는 게 또 기존 모델의 경우 풍량이나 풍속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1단부터 2단, 3단, 4단, 5단, 6단까지 6단계로 풍량을 조절할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구성품은 네 가지 모두 다 동일하고 스펙도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요 제품을 가지고 옆에 있는 낙엽을 불어도 내보고요. 그 다음에 옆에 튜브도 준비를 했는데, 튜브에 바람도 넣어보고 튜브에 바람 넣은 걸 또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흡입 호스를 통해서 청소까지 하는 모습을 한번 잡아볼 테니까 이 바람을 불어낼 때 색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낙엽을 준비를 해놨고요. 네 가지 제품을 가지고 일단 불어내는 거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6단계로 조절이 되니까 최고 6단으로 했을 때 어떻게 날아가는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 제가 디월트 타입으로 불었을 때 이런 느낌인데, 어차피 전부 다 스펙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보시 타입으로도 똑같이 한번 불어볼게요. 자, 다시 똑같이 모아야 되니까 네, 다시 모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보시 타입으로 똑같이 한번 불어볼게요. 자, 6단으로 세팅을 하고,
보시 타입으로도 사용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스펙이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풍량 조절이 되니까 마구잡이로 풀어낼 때는 물론 6단 최고 파워가 좋긴 좋은데 이렇게 저처럼 모아야 될 때는 가장 세게 하니까 날아가 버리고 지금 한 2단으로 하니까 잘 모아져요. 이래서 풍량 조절에 있었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미러키 타입으로도 제가 한번 풀어보내 볼게요. 갑니다. 보니까 진짜 스펙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디월트로 불어냈을 때나 미러키 타입으로 불어냈을 때나 비슷하고요. 자, 이 노즐의 경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연장대를 장착해서 길게 사용하니까 허리를 한 요 정도만 숙여도 되는 반면에 정면이나 위쪽을 불어내야 되는 경우에 긴 게 불편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 노즐을 분리하셔서 이렇게 짧게도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제 허리를 아무래도 좀 많이 숙여야 되다 보니까 지금 연장대를 연결하고 안 하고는 또 처한 상황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대충 좀 느낌이 오시죠? 한 손 송풍기 치고도 풍량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 자, 요런 느낌의 풍량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튜브 바람도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요 지금 튜브 노즐이 따로 들어있는데 요거를 지금 바로 장착을 해서 쓰셔도 되고요. 요 중간 연결대를 또 연결하셔서 요 앞에 꼽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 경우보다는 처음에 바로 꼽는 게 아무래도 풍량이 조금 더 세게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꼽았고요. 여기에다 일단 바람을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보겠습니다. 자. 바람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지금? 자, 이렇게 넣었는데 생각보다 진짜 빨리 바람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보통 물놀이를 가시면 바람 넣을 때도 넣을 때지만 뺄 때도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지금 노즐을 이 반대쪽에다가 꽂게 되고요. 똑같이 돌려서 장착하시고 바람을 넣었던 곳으로 꼽으셔서 자, 빠지는 거 한번 보세요. 빠지는 거 또 순식간에 빠집니다. 와,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완전히 바람을 다 빼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제품보다 지금 바람을 불어내는 스펙 그리고 흡입하는 스펙이 20%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확실히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이 지금 튜브 노즐로 튜브 바람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다음은 제가 흡입 호스를 통해서 청소를 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해볼 텐데요. 이 지금 송풍기로 흡입을 할 경우에 이런 지금 한손 타입의 송풍기 경우 이렇게 굵은 입자들 빨아당기는 용도는 아니에요. 차 바닥이나 이런 먼지들을 청소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가급적이면 굵은 입자를 가진 크기가 큰 이물질들은 빨아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좀 약간 고운 입자들이나 작은 입자들만 흡입하는 용도로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팬 쪽으로 굵거나 돌가루가 들어가게 되면은 팬이 또 망가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지금 청소하려고 하는 이물질들이 너무 강하지만 않다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흡입 호스를 이 지금 측면에 꼽으시고요. 자, 이렇게 돌려서 꼽고 앞쪽에 지금 노즐의 경우는 이렇게 넓은 노즐을 사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자동차 의자나 이런 곳이라면 틈새 노즐을 꼽아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빨아당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넓은 노즐을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앞쪽에 요 지금 망을 꼽아주시고 체결을 하면은 여기서 흡입하는 이물질들이 이 망에 다 모이게 됩니다. 원리가. 바로 한번 빨아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아까 전에 있었던 낙엽 부시래기들을 제가 다 빨아당겼고요. 지금 이 앞쪽을 보시면 자 이렇게
제가 흡입한 낙엽 가루들이 이 망에 지금 다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흡입이 되는 원리가 옆쪽에 흡입 호스를 꽂아서 이렇게 청소를 할 수가 있긴 한데 이렇게 좀 얇은 입자들만 빨아당기는 용도로 쓰셔야지만 고장 없이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완충된 배터리를 꽂았을 때, 자, 지금 일단 완충된 거 보시죠. 이렇게 완충, 맡기다 완충 일단 빼겠습니다. 이거 디올트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전멸등이 꺼지면 완충이라서 이것도 완충, 보시도 보시면 지금 형광색 완충. 자,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 배터리를 꽂았을 때 물론 스펙과 안에 들어있는 부품 모두 동일하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각 배터리의 성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꼽아서 과연 몇 분 동안 연속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가서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가시죠. 자, 일단 제가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트리거를 다 당겨놓은 상태로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보시면 6단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파워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했을 때 몇 분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게 뭔가 정답은 아니지만 각 브랜드별 5.0 배터리를 끼웠을 때 과연 누가 가장 오래 갈까? 이것도 진짜 궁금한데 바로 지금 하나씩 꼽아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앞에 배터리가 다 돼서 꺼지게 되면 터질 거니까. 자, 지금 3분 정도 지났습니다. 3분 정도 지났고 아직까지 생생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한번 보시면 자, 맡기다 배터리, 그다음 보쉬, 그다음 디월트, 그다음 미러키. 네. 자,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계속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15분 55초 16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기존에 미러키 배터리로 미러키 BBL을 꼽았을 때 16분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배터리가 다른 제품에 꽂혔을 때 어느 정도의 사용 시간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조금 더 지켜보시죠. 미러키가 끝났어요. 미러키 아웃! 미러키가 지금 대충 한 20분 30초에 끝났습니다. 20분 30초. 디월트! 디월트 아웃! 디월트가 미러키보다 한 10초 정도, 보시 끝났어, 보시! 보시도 끝났고요. 야, 맡기다가 제일 짱짱하다. 아니, 이게 뭔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각 브랜드별 배터리 성능을 좀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야, 맡기다 제일 오래 간다. 맡기다가 지금 21분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맡기다도 이제 꺼졌습니다. 맡기다가 지금 21분 40초, 한 1분 정도 더 사용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연속 사용 시간이 20분에서 한 21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좋고요. 기존의 주피터 송풍기 같은 경우 24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5.0A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기준으로. 근데 지금 기존 제품보다 바람을 불어내는 스펙이 한 20% 정도 더 올라간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이.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 낙엽을 세로 2m 가로 한 3m 정도에 채워놨을 때 다 치우는데 걸렸는 시간이 10초였습니다. 10초. 그래서 연속으로 가장 강한 풍량으로 2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는 긴 시간이니까 이렇게 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제가 네 가지 제품 모두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주피터 충전 송풍기 자체가 기존 제품보다 훨씬 괜찮아졌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어요. 일단 풍량을 6단계로 조절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 그리고 연장 노즐을 이용해서 길게 사용을 할 수 있으므로 허리를 크게 많이 숙이지 않고도 작업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풍량이 기존 제품 대비 한 20% 정도 올라갔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흡입호스를 통해서 청소를 할 수 있었던 부분, 여름에 튜브 바람 넣고 바람 뺄 때도 정말 힘든데 이 지금 튜브 노즐을 바로 장착을 해서 튜브에 바람을 넣고 뺄 수 있었던 부분도 너무 괜찮았는 것 같거든요. 기존에는 배터리 젠더를 이용해서 마키다, 디월트, 미러키, 보쉬 제품을 사용했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내가 가진 배터리를 젠더 필요 없이 바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제품이 나왔다 보니까, 혹시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전동공구 배터리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뭐 한손 송풍기를 좀 찾으시는 분들께는 분명히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금액이 몸체 기준, 배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몸체 기준 4만원대 정도라고 합니다. 평소에 한손 송풍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좀 괜찮은 한손 송풍기를 찾으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 제품별 5대씩 총 20분께 제가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요.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사용해보고 싶은 브랜드, 그러니까 배터리별 브랜드, 보쉬, 미러키, 디월트, 마키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에 맞는 제품을 신청해주시면 20분께 또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 거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렇게 하여튼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